여름철만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벌레떼. 원래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한 것으로 알려졌던 애충이 최근 몇 년 사이 도시와 농가에 대규모로 출몰하는 이상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열공에 의한 열섬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곤충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생장속도가 빨라지는데요. 1년에 한 번 나올 곤충들이 두번 나와서 그 개체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고온현상이 발생하면서 곤충의 번식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특히 올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마른 장마의 영향으로 해충들의 개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갑자기 늘어난 외래종 해충들로 인해 피해가 극심하다는 경기도의 한 포도 농장을 찾았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과수 이파리엔 벌레가 갉아먹은 흔적이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면 가지 곳곳에 작은 벌레가 잔뜩 붙어있는 모습. 이들의 정체는 바로 2004년 중국에서 들어온 걸로 알려진 꽃매미의 유충인데요. 2009년 북미와 유럽을 거쳐 우리나라에 침입한 미국 섬녀벌레의 유충도 눈에 띕니다. 두 녀석들 모두 유충일 때부터 성충이 된 이후까지 과수나무의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하거나 검은 곰팡이와 같은 병을 일으켜 농가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봄에 일찍부터 벌써 꽃매미가 파주에 많이 이렇게 발생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농장에 보니까 그게 꽃 피기 전에 이제 잎을 검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봤거든요. 올해가 걱정이 돼요 지금. 특히 올해는 꽃매미와 미국 섬녀벌레의 발생일이 작년보다 일주일이나 빨라져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그 피해 규모가 경기도 지역만 해도 약 160헥타르 이상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외래충은 이제 꽃매미, 미국 섬녀벌레와 같은 이제 주로 매미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나 인삼 이외에도 인근 야산에 100여 종 이상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변에서 증식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해충들입니다. 5월 중순에 1차 방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근 야산에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외래 해충도 있습니다. 바로 흰불 나방이 그 주인공. 1958년 미국에서 유입돼 퍼지기 시작한 녀석은 플라타노스를 비롯한 도로변 가로수에 주로 서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해충인데요. 녀석과 접촉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간지러움과 붉은 수포가 동반되는 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흰불나방 날개와 몸통에 덮여있는 비늘가루 인편 때문인데요. 나방이 움직일 때마다 사방으로 흩날리는 미세한 가루.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인편인데요. 사람의 옷이나 피부에 쉽게 옮겨붙어 민감한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또 인편을 자세히 살펴보면 끝부분이 아주 날카롭기 때문에 손에 묻은 채로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방을 직접 만졌다고 하면 인편이 손에 묻을 수 있으니까 외출 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생리식염수나 물로 깨끗이 씻고 연고 등을 발라 진정시킬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이 2-3일간 지속된다고 하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강의 생존력을 자랑하며 각종 치명적인 병균을 옮기는 공공의 적. 그 정체는 바로 바퀴벌레. 전 세계적으로 무려 4천 종의 바퀴벌레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 일반 가정집에 주로 출몰하는 바퀴벌레는 총 4종. 그 대부분이 해외에서 유입된 외래종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의 한 해충 방제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에 서식하는 바퀴벌레 중 독일 바퀴가 45%로 가장 많았고 일본 바퀴는 40%, 미국 바퀴는 11%를 차지한 반면 우리나라 토종 바퀴벌레는 전체의 4%만을 차지했는데요. 주로 집 밖에서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토종 바퀴벌레와 달리 외래종의 경우 집 안에 서식하며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가 주변에 개체가 크게 늘고 있는 일본 바퀴의 경우 2cm가량인 독일 바퀴보다 크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더욱 위협적입니다. 이처럼 외래종 바퀴벌레가 집안을 유자적 배회하며 인체에 옮기는 병균과 바이러스의 종류는 총 40가지 이상.
식중독, 장티푸스를 시작해 비염과 아토피 피부염, 녹내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방사능물질까지 마구잡이로 먹어치우는 바퀴벌레의 배설물에서는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6월에서 8월은 산란을 앞두고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한 바퀴벌레들의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진다는 사실. 실제 바퀴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정집에 방문해봤습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싱크대 뒤편을 뜯어내고 내시경 카메라를 들이대자 일본 먹바퀴가 발견됐는데요. 녀석들의 또 다른 서식지를 살짝 건드리는 순간 사방으로 터져 도망치는 엄청난 수의 새끼 독일 바퀴들. 일단 우선 보여주셔야 될 거는 이제 유입로가 제일 중요하고요. 창문, 환풍기, 그리고 하수구 배관, 창문 틈새, 문 틈새를 먼저 확인하신 다음 차단하시기 제일 좋고요. 덥고 습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서식하는 바퀴벌레. 그 중에서도 싱크대는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단순히 먹다 남은 음식물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 손톱, 심지어 콘크리트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울 정도로 막강한 식욕을 자랑하는 바퀴벌레가 사실은 음식물보다 물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바퀴벌레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 달 이상을 버틸 수가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티기가 힘듭니다. 바퀴벌레의 몸의 구조는 연약해서 외피로부터 수분이 쉽게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집안 곳곳에 고인 물을 없애주시고 싱크대에 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신다면 바퀴벌레가 서서히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 사이에서 최고의 은신처로 꼽히는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종이 박스인데 실제로 사례자의 집안에 있던 건강즙 포장 박스와 택배 박스를 뜯어내자 그 안에 숨어있던 바퀴벌레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골판지의 좁은 틈 사이 바퀴벌레 알과 새끼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물건 안쪽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쟁여놓고 하다가 이제 얘네가 어느 정도 이제 자라면서 또 새끼를 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식을 해나가는 겁니다. 종이 박스는 습기를 잘 머금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골판지 틈새로 숨쉴 공간이 확보되고 먹이가 없을 땐 종이로 배를 채울 수 있어 바퀴벌레에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은신처라는 사실. 따라서 집안의 택배 박스와 같은 종이 박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한 곳에 모아두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령 바퀴벌레를 잡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죽는 순간에도 알집 주머니를 떨어뜨려 종족을 번식시키기 때문. 바퀴벌레 몸통에 붙어있는 알집 주머니가 보이십니까? 주머니 한 개당 약 40여 개의 알이 들어있는데요. 알집 주머니는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살충제로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 따라서 바퀴벌레 사체와 알주머니는 반드시 진이긴 뒤 버려야 하며 사체 주변을 깨끗이 닦아내야 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만큼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녀석의 정체. 바로 등검은 말벌입니다. 2003년 부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녀석은 베트남, 인도 등 10개 국가에서 유입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말벌류 가운데서도 공격성과 독성이 강한 것은 물론 토종 꿀벌집을 초토화시키는 통이 양봉 농가의 피해가 막대한데요. 뿐만 아니라 건물 외벽이나 주택가 처마, 심지어 아파트 베란다에 벌집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 도시 시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실제 등검은 말벌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부산에서는 해마다 3천 건 이상의 벌집 재고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는 사실. 네,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토종 말벌에 비해서 그 도시 환경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하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 굉장히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등검은 말벌 같은 경우에는 천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종류들이 굉장히 그 꿀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양봉 농가에도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는 등 아주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등검은 말벌을 비롯한 모든 말벌은 꿀벌에 비해 독성이 10배 이상 강하고 한 번 침을 쏘면 내장이 함께 빠져나와 죽어버리는 꿀벌과는 달리 독침을 주삿바늘처럼 찔렀다 뺐다 30번까지 반복할 수 있어 더욱 치명적인데 말벌에 쏘이게 되면 심한 통증은 물론 급속히 부어오르기 시작해 혈액의 흐름을 막고 일부 사람에겐 강력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켜 호흡곤란이나 쇼크 증상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중국의 한 도시에서는 말벌의 공격으로 3개월 동안 무려 28명이 사망하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지난해 벌초를 하던 40대 남성과 반일을 하던 70대 여성이 말벌의 공격을 받아 사망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데요. 특히 번식기를 앞둔 7, 8월엔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심으로 내려와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이 더욱 잦아지는데요. 실제 벌집 신고를 받고 찾아간 경기도 양평의 한 주택. 처마 밑엔 주먹만한 벌집 두 개가 마당에 있는 정자에서도 두 개가 추가로 발견되는데요. 아직은 주먹만한 작은 크기지만 7월 중순으로 접어들면 축구공 크기 이상으로 커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특히 중요하다는 사실. 만약 집 처마나 베란다에서 벌집을 발견한다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소방서에 신고해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밀가루 퀴즈.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말벌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말벌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은 어딜까요? 정답은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야? 머리. 말벌이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은 바로 머리입니다. 말벌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머리에 쏘여서 그런 사고를 당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말벌의 천적이 주로 그 검은색 털을 가진 곰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머리 빛깔과 비슷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많이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말벌의 천적인 곰의 털과 비슷한 검정색 머리카락을 보면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건데요. 자, 과연 사실일까요? 말벌과 성향이 같은 꿀벌로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네킹에 접착제가 묻어있는 흰색 모자와 검정색 모자를 각각 씌우고 벌통을 자극시켜 보는데요. 장난 아닌데. 우리 아빠 같아. 과연 꿀벌은 어느 마네킹에 더 많이 날아들까요? 한눈에 봐도 검정색 모자에 훨씬 많은 벌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정말 그렇네요. 그 차이가 보이십니까? 따라서 말벌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 야외로 나들이를 가거나 캠핑을 할 땐 어두운 계열의 옷차림은 금물, 흰색 계열의 밝은 모자를 써서 말벌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실수로 말벌집을 건드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머리를 감싼 뒤 자세를 낮춰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예, 말벌은 타겟이 정해지면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감싸고 엎드려 있는다든지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하고 말벌이 공격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뛰어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벌집으로부터 한 5m에서 10m 정도만 떨어지더라도 벌의 공격을 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말벌에게 살충제를 뿌리는 행동 또한 아주 위험합니다. 말벌은 모기와는 달리 살충제에 한참 노출돼야 죽기 때문인데요. 살충제는 오히려 말벌을 흥분하게 만들어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